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되냐면 너는 죄가 없다 하고 의롭게 되시는 것으로 말씀하실 적에 하나님은요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면 재판장이십니다. 왜냐? 재판소에 가가지고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누가 판정하십니까? 아, 재판관이 그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하고 칭의를 주실 적에는요 재판관으로 말씀 아직도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교통법규 하나 위반해가지고 아, 저, 뭐, 뮤니시팔 코트 같은 데 가서도요, 하, 벌금 얼마나 때릴까 해가지고, 이렇게 졸이고 있다가, 벌금 50불, 뭐, 이렇게 할 적에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그때 그걸 판정하는 그 법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 엄격한 관계가 있고, 거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요. 본하게 하시죠. 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잊게 하시는 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된 우리가요 창조자 아버지 얼마나 큰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요 피조물은 어차피 창조자 앞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눈치만 보고 늘 우리는 창조자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마땅하니 참 거기는 자유가 없는 것 같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먼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요.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더 가깝게 깨닫게 주신 말씀이 오늘 양자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재판관과 법정에서 피고의 입장이 아니라 창조자와 피조물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었고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또 거리가 너무 엄격한 것 같아서 우리 주님께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되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딸이나 아들이 아빠나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버님 하는 일도 있지만 어머님 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거리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아빠 엄마 용돈 좀 주세요. 얼마나 거리가 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가를 해주시고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적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아바 아버지를 쓰셨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의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 하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답답한 것을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심으로 양자된 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양자된 것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신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심으로 우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 시대에 양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고 그냥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아버지가 저 양자에게 모든 재산권을 상속했으니 그래서 이것을 맡게 하여 이 증거자를 딱 세웠는데요. 로마법에는 일곱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상속권을 받지 않은 다른 자식이 재산 달라고 꼽적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방지하도록 이 증거자를 일곱을 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게 하여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 항상 강림하시리니 이 일곱 영이 증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또 계시록 5장 1절에 인대는 장면에서도 인도 증거자가 그 증거를 하게 하여 이니 몇 개냐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복나였더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강하게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자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양자가 된 결과가 어떤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을 증거하시게 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친히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시켜서 아름답게 성령의 위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이 지상에서도 증거를 통하여 누리게 하시다가 영광의 그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시니 이 기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과연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깨달은 마음을 갖추려고 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광의 그날을 준비시켜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룩한 영을 받아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선별되게 하시고 악한 세상에 물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 번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날마다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증거를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적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의 그날 주님 앞에서는 날 영원한 상급과 기업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